명절 지나고 제가 와서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잘 지내보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고맙습니다. 그래, 수고 많아. 현대 전에 여기만 이렇게 지나가다. 여기 자주 오시죠? 네. 아니, 그럼요. 여기 자주 오고 그런데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뭐 지금 또 처음. 마을에 팔고 평일에 이런 동네가 어딨어. 여기서 이렇게 되면 마을에 그냥 너무 좋아하시겠네? 이게 제일 큰 수건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시청에?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마을에 지금 마을에 땅이 없어갖고 살려고 해도 지금 2,000만 원 갖고는 분할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괜찮죠? 예. 네. 그쵸? 이렇게 운동 기구 놓으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 여기서. 그래서 지금 운동, 야, 여기 마을에 운동 기구, 야외에 운동 기구 없어갖고 원장님한테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 놔달라고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아주 좋죠. 깨끗이 얼마 전에. 네, 여기 저기 LPG 사업을 네. 했습니다. 그, 그래갖고 이제 여기 마을에 간 뒤쪽에다 탱크 놓고. 네, 그렇죠. 예, 해반 이거 깔아갖고. 좋아하시죠? 그거? 아, 그거 좋죠. 네. 맨날 노인네들 가스가 떨어졌는지도 모르고서는 그냥 있다가 그랬는데. 그거 해놓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해, 그래서. 시장님, 네. 지금 저기 연초에 시민과에 대화 시간에 네. 네. 이거를 건의를 했었는데요. 네. 지금 이게 여기가 이제 이게 수도가 이렇게 마을에서 내려오는 물길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강으로 가는 건데, 여기만 이렇게 붙어버리니까 네. 이거를 좀 국회에서 이렇게 좀 높이해갖고 여기다가. 아니, 그러니까 이, 여기에 사유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유지예요? 아니, 아니, 아니. 일부가. 그래서 사유지 어디요? 여기 요 사람 땅이 여기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 이분이 파신대요? 그 판다 그랬는데 그 이제 어, 판다고만 하시면 네. 수변자 저기 유역청에다가 매수 신청하면 돼. 비가 많이 오잖아요. 잘못하다가 저기 사고가 나요. 이게 우리가 많이 제가 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을 좀 이렇게 흙을 좀 하고 약간 물기를 옮기든지. 뉴욕이 생긴 일이 처음으로 불이 잠기고 미국에서 지금 한 달째 산이 불타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환경 위기가 있으니 맞아. 그건 인해 줬지. 그러니까 이건 웬만하면 이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얼마 전에 그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그냥 맨땅이었었는데 네. 그게 너무 위험해갖고. 그거 어, 어떻게 만드셔서 잘 되시나요? 많이 들어요. 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데가 이 칠흡산을 보이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겨우, 이 여름에 30cm씩 크고요. 이게 하나가 씨가 12,000개를 뿌리고, 수명기가 60년이에요. 땅 속에서 이게 수명했는지. 30년까지 말은 보이지도 않는다. 이게, 이게, 이거는 뭐 때문에 왔냐면요. 닭의 대목으로 쓰려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연구자가 밖에다 흘려보낸 거지. 부르기라고 베스처럼. 그래가지고 이 교란신문이에요. 이거는 지금 왜 못 건드리냐면. 지금은 괜찮은데. 가시가 여기 끼면 네. 부러져요. 염증을 일으켜. 지금은 걷기 어려우세요. 이게 땅이 개인 땅이 아니니까 이거 그렇다고 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요. 걸으셔 걷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달라려면 이게 없으니까 원장님 여기 말씀처럼 이거는 땅을 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노견이 있을 거거든요. 노견으로 봅시다. 건강하세요. 네네. 어, 아이고. 저 일어나가시나보다. 네. 네. 아니 배려 왔죠. 이게 시골에서 이거 넓히려고 그러더니 넓히면 이제 사고 나요. 차들이 너무 세게 달려서
그래서 마을길은 좁아야 돼요. 그래서 겨우겨우 다녀야 그게 안전해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나갈 수가 없어요. 어머니들 인사드릴게요. 이렇게 시장님이에요. 시장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손 보셨죠? 네, 저 보신 거 어떠세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동의를 안 해주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 봉합할 거야. 여기만 좀 이렇게 살짝 걷어주면 이렇게 있었더라고. 저렇게 돼서 구멍이 생길 거 아니야. 1년에 내가 몇 개 못 따왔어요. 두 개인가 세 개 딴 얘기 하나 왔으니 대단한 생각이.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네. 주민들이 네. 편리하게 사시고 계세요. 네. 수고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버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장이에요. 네, 시장. 네, 아니, 네. 이렇게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네, 사진 한번 찍으시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